이상엽 이사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키워드, 시장을 꿰뚫는 한마디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상엽 이사의 키워드, 기대감 업, 신작 출시 고라는 키워드를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자,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뭐 게임이나 콘텐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기대감, 신작이라는 것에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상상해 볼 수 있겠는데, 자, 이상엽 이사님은 어떤 신작을 좀 기대하고 계십니까? 네, 게임 신작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게임 신작이요? 네, 네. 그래서 화면에서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게임하고 있는 화면인 것 같은데, 기대감이 참 커 보입니다. 그 이제 중국에서 이제 작년부터 원래 이제 게임 산업을 이렇게 뭐 전자 마약이다, 좀 해로운 거다라고 해서 네. 좀 이제 억눌러 왔었는데 작년 11월부터는 게임 산업 이제 좀 키우려고 하는 모습도 보여주었고 또 이제 작년 12월에 이제 외자 판호 발급했고 올해 3월 달에도 외자 판호를 발급하면서 어느 때보다 좀 기대감은 커 보이는 상황이고 또 오늘만 놓고 보더라도 게임 섹터에서 3%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뭐 단연 위메이드가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데브시스터즈, NC소프트, 네오이즈 그리고 위메이드 플레이까지 이렇게 3% 이상 상승하는 네. 종목도 꽤 많은 것을 봤을 때는 또 이제 위메이드가 오늘 가장 큰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제 출시한 게임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좀 신작 출시 기대감도 많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좀 저조할 것으로 보이지만 좀 신작 출시 기대감을 가져보고 게임 섹터를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오늘 좀 키워드를 뽑아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게임주들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가져볼 만한 타이밍이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위메이드가 다시 한번 게임 쪽에, 게임 종목들의 불을 좀 지폈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 흐름 좀 체크해 볼까요, 이사님? 네, 좀 이슈도 조금 뭐 긍정적인 거, 좀 앞으로 살펴볼 이슈도 좀 먼저 말씀을 네. 뭐 드리고 이제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뭐 2022년 뭐 게임 백서로 해서 이제 네. 뭐 관련된 뭐 매출이나 뭐 성장률 수치를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이 게임 산업의 매출이 2021년에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한 20조 9,900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2020년보다는 한 10% 이상 성장을 했고 네네. 작년 수치가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추정되는 거는 21년보다는 좀 더 성장해서 한 22조 한 7천억 수준으로 좀 기록되고 있는 거고 그 이제 뭐 5월 초부터 이제 게임사들이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될 텐데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1분기 실적은 좀 저조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신작 출시 기대감이 좀 많은 상황인데 오늘 시가총액이 큰 NC소프트도 오늘 3% 상승하는데 NC소프트 소렌 리벌티가 다음 달에 이제 베타 테스트를 실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제 10월 달에 이제 글로벌 동시 개방 목표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조금씩 그래도 조금 꾸준히 올라온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모바일 신작 디펜스 더비가 어제 사전 테스트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피해거지 네오이즈 이제 8월 달에 출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다음 달에 뭐 블랙클로버 또 하반기에는 붉은 사막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정말 큰 기업들조차도 네. 출시 일정 많은 상황이다라는 거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P2E 게임도 지금 정부에서는 좀 완화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부 질의에서도 문체부 장관이 P2E 게임 관련돼서 좀 정면 돌파해보겠다. 그런 또 인터뷰를 했던 만큼 관련된 기대감이 있다는 거. 다만 한 가지 조금 그래도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은 게임을 또 이렇게 게임 질병 코드를 도입하려는 그런 이슈가 아직까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계에서는 게임 중독과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와 같은 좀 불확실성, 여기 게임 질병 코드 관련된 불확실성 이슈가 나온다고 하면은 네? 오히려 좀 매수해야 될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다는 말씀 네,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위메이드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어제 출시됐던 나이트 크로우가 국내 오늘 오전에만 제가 또 확인을 해보니까 국내 애플 앱스토어에서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무료 부문에서도 앱스토어 1위, 또 구글 플레이 2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그 MMORPG 게임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아케이지워나 뭐 프라시아 전기, 또 이번에 나이트 크로우, 또 앞으로 이제 컴투스의 좀 제노니아까지 출시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나이트 크로우 같은 경우는 그 언리얼 엔진 5 기반의 이제
정말 그 굉장히 화질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네. 사전 예약도 한 약 200만 명 가까울 정도로 사전 예약을 했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컸는데 지금 분위기는 첫날 매출이 한 80억 원을 돌파하면서 지금까지도 좀 출시하고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오딘의 초기 흥행 스코어와도 유사하기 때문에 네. 좀 기대감이 크다는 거 앞으로 계속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내에 올해 이제 나이트크로즈 글로벌 출시를 예정에 두고 있는데 그 장영국 대표가 그 글로벌 시장에서는 국내 시장보다 한 10배 이상의 성과를 전망하고 있을 만큼 그 사내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높고 또 나이트크로우를 통해서 올해 극자전환하려는 목표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해 내내 계속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오늘도 긍정적인 뉴스가 또 하나 나왔죠. 네. 네, 유믹스 플레이의 온보딩 게임 네, 100종을 확보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좀 수급 말씀드리면은 4월 달 이번 달에 연기금이 47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아 연기금 수급에 앞으로도 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게임 종목 한 종목 간단하게도 체크해 볼게요, 이사님. 네. 그 작년 12월과 올해 3월에 뭐 이제 외자판호를 가장 많이 받은 국내 게임사입니다. 바로 넷마블인데 그쵸. 총 5개의 게임의 판호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감이 가장 큰 상황이고 또 이번 4월 달에도 중국에서 외자판호가 아니고 내자판호의 발급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또 하나가 또 넷마블의 IP가 해당하는 게임이 또 이제 받은 거죠. 그래서 넷마블은 상당히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요 판호 받은 게임이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에 출시될 것으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 계속해서 팔로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 10일, 한 19일인가요? 출시됐던 모두의 마블 2가 이제 무료 부분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 살펴보니까 대만의 3위, 또 미국에서 15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태국과 대만, 인도네시아에서도 출시되고 그 날에는 뭐 1위에서 3위까지 랭크될 정도로 앞으로 좀 관심 많이 필요할 것 생각이 들고 또 넷마블은 올해만 또 한 10종 정도의 게임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것. 그리고 수급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올해 기관이 767억 원을 매수했는데 연기금이 456억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의 매수가 가장 크고 게임주 중에서 올해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합쳐서도 가장 많이 매수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만 놓고 보면 넷마블이 좀 가장 좋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도 좀 실적 같은 것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넷마블까지 함께 체크해봤고 최근의 흐름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 키워드 게임주와 관련된 키워드를 이권희 부장께도 공유를 해드렸죠. 부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게임주 중에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 거의 뭐 그 시장에서 사라졌나 할 정도의. 예. 펄어비스 예, 이름은 펄어비스요. 굉장히 유명하고 시총도 큰데 생각보다 주가는 뭐 코로나 때 제일 많이 올랐을 때 14만 원대까지 갔었는데 지금 4만 원대니까 사실 앞에 그러게요. 숫자가 하나가 없어졌죠. 그럼 주가는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는데 일단은 모멘텀 부재 그다음에 실적이 좀 둔화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실적상으로는 2022년이 최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영업이 매출도 최악으로 떨어졌었고 3,800억 대, 3,000억 대를 찍었고요. 영업이익도 한 164억이었으니까 사실은 이제 2020년만 해도 한 1,500억 이상을 벌던 회사가 좀 뭐 사실 거의 10분의 1로 줄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밀렸고요. 올해는 한 500억 이상 수익은 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턴어라운드 기조는 남아있다. 근데 주가는 여전히 바닥에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아마 향후에 실적이 나오면서 좀 더 개선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펄어비스를 좀 기대하는 거는 좀 지금 단기적으로 기대하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붉은 사막 관련돼서 IP를 갖고 있는데 붉은 사막 관련된 콘솔 게임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게임 개발이 완료가 될 거고요. 지금 그걸 위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콘솔 게임으로 이제 뭐 사실 네오위즈가 재미를 좀 봤고 사실 그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좀 힘들었는데 일단 콘솔 게임의 장점은 나오자마자 돈이 바로 회수가 된다는 부분이고 또 흥행을 하게 성공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모바일이라든지 인터넷 게임보다는 훨씬 더 과금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매출이 빠른 속도로 올라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는 이 콘솔 게임으로 진출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는데
24년도에 출시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이게 항상 게임주라는 게 신작이 나오기 직전에 이제 반응들 이런 것들 네. 때문에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콘솔 게임이 출시해서 예, 시장의 기대치 이상의 성과를 낸다라고 하면 또 한 번 2차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단기적 모멘텀은 좀 부재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투자가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단순히 중국 판호만을 기대하고 게임업에 게임에 이제 집중하는 건 좀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여전히 이제 뭐 여러 외교적인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셨을 때는 펄어비스 자체도 지금 판호를 별로 기대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